영수 이 새끼 대가리 짜는 꼬라지를 보니까 그냥 양아치네. 오늘은 나는솔로 17기 영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 이후 다른 사람들처럼 영수에 대해서도 많은 것이 공개가 되었는데요. 영수는 85년생, 38살이며 직업은 삼성전자 연구원입니다. 그리고 취미는 운동인데요. 영수는 처음부터 이 여자 저 여자 전부 다 내 거 마인드를 보여주었는데요. 영숙이 마음에 들었는지 계속 영숙 옆에 앉았고 또 옥순에게는 성모 마리아 드립을 치며 욕해봤냐는 질문을 하며 끼를 부려대기도 했습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자기소개를 마친 참가자들이 첫 데이트 상대를 지목했는데요. 영숙을 선택할 것이라는 모두의 기대와는 다르게 영수는 영자를 선택했습니다. 영수는 영숙과 데이트 위치까지 파악했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반전이었는데요. 영자는 상상도 못했다. 제가 막내이지 않았냐며 9살의 나이 차이를 이야기했습니다. 영자는 영수가 자기를 아기라고 표현해서 영수의 머릿속에 자신이 완전 열애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는데요. 영수는 인터뷰 때 우선순위는 사실 없다. 우선순위를 만들려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그 중에선 영자님을 만나고 싶었다. 똑 부러지는 것 같고 당당함이 느껴져 매력적이다라며 선택 이유를 밝혔습니다. 영수는 영자에게 나이 차이는 어디까지 괜찮냐며 너스레를 떨었고 영자는 제한 두지 않는다고 답했는데요. 영숙은 자신을 떠난 영수를 보며 내가 오해한 건가? 날 궁금하게 만들었다며 씁쓸한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한편 데이트를 떠난 영수는 몇 살까지 만나봤냐는 영자의 질문에 한 바퀴는 돌았다. 그런데 잘 안 맞아 빨리 헤어졌다. 32살에 20살을 만났다. 그때는 너무 격차가 안 맞았다. 고 고백했는데요. 같은 한 바퀴 차이가 나도 32살과 20살, 40살과 28살은 다른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빌런 영수를 확신했는데요. 보통 32살이 어떤 기회가 주어져도 20살을 만나려고 하진 않죠. 또 제대로 된 20살 여자라면 32살을 만나려고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사실 20살과 32살은 노는 물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요. 영수 이 새끼 대가리 짜는 꼬라지를 보니까 그냥 양아치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자는 이상적인 배우자는 뭐냐고 영수에게 질문했는데요. 자기 관리를 잘해줬으면 좋겠다. 전 아이를 낳고 아저씨 아줌마가 돼도 흔히 생각하는 아저씨와 아줌마가 되기 싫다. 멘토가 빅토리아 베컴과 데이비드 베컴이다 라며 자신의 생각을 드러냈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이 새끼가 방송 욕심도 있나? 라는 생각도 들었는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데이비드 베컴의 아내는 스파이스 걸즈의 보컬이었던 빅토리아인데요. 스파이스 걸즈는 어쨌든 저쨌든 세계적인 아이돌이죠. 두 사람 모두 슈퍼셀럽이고요. 그냥 눈이 존나 높고 솔로나라 여자분들 중에서 영수를 만족시킬 아이돌은 짓불 없을 것이다 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영자는 전형적인 미인이라기보다는 약간 동양미인 같은 외모인데 개인적으로는 한혜진님이나 이연희님 같은 외모라고 생각합니다. 두 분 다 뛰어난 모델이고 미인이시지만 이런 외모는 한국에서는 존나 안 먹히는 외모입니다. 외국을 가면 동양 빠돌이 오빠들이 드럽게 좋아하는 얼굴이지만 한국에서는 일단 비선호죠. 어쨌든 영자의 외모가 영수에게 안 먹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영자의 인터뷰를 보니까 영자는 과거 자신에게 호감을 가진 사람들 중에 12살이나 10살 차이 나는 분들도 있었으며 영수와는 나이 차이를 못 느꼈다고 말해 영수에게 약간의 호감이 있다는 것도 짐작하게 했습니다. 대가리 족같이 자른 잘난 영수의 이 여자 저 여자 다 내 거 모험이 더욱 궁금해지는 나는 솔로입니다.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